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쉽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저도 잘 몰라요. 예, 일단 받아봤는데, 쉽탱 키우기. 이름부터 약간, 예, 쉽탱? 이런 쉽탱. 예. 게임 삭제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라고 적혀있네. 안녕하세요. 쉽탱 키우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치 또는 드래그하여 적을 조준해서 터치해서 골드를 얻고 적에 닿으면 골드를 잃어? 보스를 처치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십시오. 저게 보스인가요? 메뉴. 골드를 사용하여 무기를 강화하십시오. 강화? 일단은 강화. 뭐야, 닫기. 되게 약간. 게임은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케이, 오케이. 게임 이해 갔어요. 잠만. 이거 닿으면 돈 잃는다고 했죠? 잠깐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잠깐, 일단은, 이건 뭐지? 이거 하려면 레벨 15 필요해? 내 레벨 몇이지? 내 레벨을 모르겠네. 잠깐만. 그래. 소리 끄기. 동, 동, 동. 소리 왜 껐어? 입 멍청한 녀석이. 응? 다시 소리 켜. 패시브? 공격. 공격 속도. 난 공격 속도 강화. 발사수 하나 증가? 다이아 딸리네? 공격 속도 10%. 자, 일단 계속 해보죠. 데미지 좀 올릴까? 뭐야? 무기 강화. 다른 건 무슨 강화 있나? 무료 보석은 뭐야? 광고 시청 또 해! 골든타임! 3분간 골드 입등량 3배 증가. 잠깐만. 강화 강강강강강강. 난 레벨 몇이야? 그 레벨 몇인지 어떻게 아는 거야? 환생하기. 높은 스테이지일수록 환생하면은 보상이 증가. 라네요? 운석이 좀 많아졌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잠만. 오케이. 나이스. 보조 무기가 좋네. 와, 이것도 한. 근데 이렇게 쉽게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거 100스테이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성 키우기처럼.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지금. 이거 잠깐 피해. 난리 났어. 공업. 레이저 캐논은 뭐야? 레이저 캐논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무기를 계속 늘리는 거구나. 좋네. 게임 되게 괜찮은데요? 게임 되게 괜찮네요. 돈도 되게 쉽게 막 벌려요. 벌써 막 15만원 막 이렇게 벌었어요.
오, 이어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 것 같군. 이거는 뭐야? 해방권이 있어야 돼? 미니건? 해방권이란? 25스테이지 클리어할 때마다 획득 가능. 오케이. 공격력을 봐야 돼. 잠깐만, 이거 700. 레이저 캐논은 별로 안 좋은데? 와우. 오케이. 강해졌어. 25스테이지까지 돈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방권을 얻기 때문에. 오, 예! 아,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해방권, 이걸 깨야 해방권을 주는 건가? 와, 인간형 운송 뭐야 저거. 오케이, 해방권 획득. 나이스, 해방. 뭐야, 뭐가 좋을까? 기본 대포 레벨 40 필요? 기본 대포? 이걸 레벨 40까지 찍으라고? 각성하기는 뭐야? 와, 아, 이 각성 뭐 이런 게 있네. 일단 40 찍고 해방했어요. 와, 뭐야, 좋은 거 맞아? 아, 이거 자동으로 저 조준해서 막 해주네? 되게 좋네 저거. 오, 좋아. 안되겠다. 이거 해야겠다. 골든타임 한번 합니다. 광고시청 한번 갑니다. 광고시청. 오케이, 좋아서 광고시청 완료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패시브 이거 잠깐만, 이거 늘려야겠다. 에? 아, 이거 다이아 되게 많이 필요하네. 일단은 발사소 한 개 늘릴게요. 이거 좋은 거 같아 되게. 이거랑 이거 조준탄, 이거 사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기야. 오케이, 가자. 오, 골드 3배로 얻어. 오오오오. 무조건 사냥해야겠다. 이제부터 골드 3배로. 와, 돈 완전 많이 벌어. 오, 와, 100만원 벌었어. 잠만 빨리. 일단 돈 막써요. 빨리. 와, 이 게임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아니, 이 게임 할만한데요? 아, 나 이런 게임 좋아.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해요. 돈 벌기도 쉽고, 예,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되게 간단하면서 재밌는 게임이네. 아, 이런 게임 좋아. 무빙. 업글 좀 해야겠는걸? 큰일 날 뻔. 업글 해야 돼. 참. 오케이. 이게 지금 보니까 돈에 A가 붙었거든요? A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만 단위? 아닌데? 만 단위 일리가 없는데? 10만 단위? 아, 100만 단위 아닌가? 아, 몰라. 10만 단위 같은데? 까먹었다. 아, 이거 그 있었는데, 표. 와, 근데 벌써. 아니, 지금 게임한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무슨, 벌써 45스테이지에요? 벌써. 와우. 50스테이지 깨면은 또 해방권 하나 주겠죠? 오, 해방권 좋지.
오케이, 요번 탄 깨면 돼. 오, 운석의 심장 뭐야? 부금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웅장해졌어. 웅장해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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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좀 강력한 거 아니야?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때려 부셔 때려 부셔. 오, 부금이 바뀌었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운석의 심장, 넌 좀 강력하다. 오, 와, 오케이, 해방권. 자, 해방권으로 보조대포 레벨 35 필요? 보조대포 레벨 35 넘었죠? 사용하기. 아, 사용하기? 야, 능력을 일단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야겠다. 이거 여기다가 다 투자해야지. 그 다음에 조준. 어? 리뷰 쓰고 500개 받기? 합니다. 오케이, 500개 받았고. 오케이, 좋았어. 500개 아주 좋습니다. 아, 뭐야, 지금 보니까 골든타임 끝났잖아. 아, 이거 골든타임 끝났다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패시브. 오케이, 발사수 한 개 더 늘리고 공격속도, 아, 공격력, 공격력을 좀 올리자. 그 다음에 이거, 아, 되게 비싸네. 레이저 캐논. 오케이. 와, 세 개로 나간다. 와우. 어우, 게임 되게 간단해서 좋네. 아, 저거 지뢰 괜히 업그레이드 했네. 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거? 별로 안 좋아 보여. 네, 뭐 일단은 계속 네,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25스테이지마다 해방권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아까 50에 했으니까 이제 75인가요? 강화 좀 할까? 흠, 뭘 강화하는 게 좋을까? 유도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유도탄, 유도탄 어디 갔어? 대공지뢰 레벨 50 필요? 다음엔 유도탄을 해방해야겠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잠깐만, 이거 환생. 아니, 아직 환생하면 별로 안 좋아. 아직 스테이지가 낮아. 70스테이지밖에 안 된다고. 게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와우. 슬슬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나요? 슬슬 어려움의 기운이 썩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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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보스 보스 보스. 돌망치? 뭐 망치가 보스야? 행성이 아니네? 오케이, 해방권 득. 자, 해방합시다.
유도탄, 나 유도탄 할래. 나이스. 이건 좋겠지? 제발 좋아라. 꼭 좋아야 해. 자, 일단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발사소...길 레이저. 아, 이거 근데 그 이거는 강화하려면 되게 비싸네. 어? 유도탄 강화. 발사 3개. 오! 늘려. 유도탄 어딨어? 오! 유도탄 완전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어, 유도탄 완전 좋네. 잠깐만요. 퀘스트는 뭐야? 150 스테이지? 와. 와, 근데 이제 무슨 뭐 행성이 안 나오고 무슨 망치가 나오네? 그쵸? 망치가 나오네요, 갑자기? 왜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와, 이거 100스테이지 금방 가겠는데? 거의 성 키우기만큼 게임이 쉬워요. 예.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골든 타임. 아, 10초 남았네. 12초, 10초.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무기 강화. 뭘 강화해야 좋을라나. 자, 골든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랑 무료보석 두 개 다 받을게요. 오케이, 받았고. 자, 잠깐만, 나 지금 다이아 받은 거 맞아? 몇 개 주는 거야 이거 무료보석?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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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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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잠깐만, 60만원 있는데 이거 뭐, 아 이거 뭐 해야 되냐. 미니건? 일단 골든타임이니까 빨리빨리 해야겠다. 골든타임 이거 시간 날리면 안 돼요. 일단 돈을 빨리 벌어야겠어. 이제 100스테이지 때 또 해방권을 하나 줄 텐데 그때는 뭐 살까나. 아, 이거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이거 이것도 고수님들이 있을 텐데, 이거 유튜브 성님들. 잘하는 사람 또 한 명씩 있다고, 이런 거. 오케이. 지금 돈 얼마 있어? 천만, 십만, 백만, 천만원 있네? 어우. 벌써? 아무리 골든타임이라지만, 이거. 오케이, 무조건 보스만 때린다. 난 무조건 보스만 때려. 이거 안 되겠구만. 이쯤에서 공격력 업글, 공격력 업글. 아, 별로 못한다, 이제. 돈이 3배로 얻어도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와. 패시브로, 아, 패시브로 공격력 늘릴까? 오케이, 좋아 좋아. 확 깎인다, 확 깎인다. 피 확 깎여요. 좀 있으면 100스테이지 벌써. 자, 100스테이지 가나연. 오케이. 10탱킬러 뭐야? 10탱킬러, 10탱킬러.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와, 10탱킬러 뭐야 이거. 와, 잠만 잠만 잠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와, 이렇게 어려워졌어. 공격력을 늘릴까? 아, 이거 다이아 쓰기 아깝네. 아,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무기 강화? 잠깐만요. 무기 뭘 사야 되냐?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에라이 모르겠다. 아, 이거 관통 살 걸 그랬나. 그냥 관통. 아, 제발 30초 안에, 20초 안에, 20초 안에 죽여야지. 이거 골든 타임 봤는데. 아, 시간초 안에 못 죽였다. 8, 7. 이거 지금 보니까 나한테,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제 이 캐릭터의 HP는 없네요? 그냥 돈만 깎이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HP는 없었네. 아, 나 HP가 있는 줄 알았죠. 어, 없었구나. 어어어어어. 죽을 때 됐다. 죽을 때 됐다. 죽을 때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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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이스. 어이구, 한숨 돌렸네 일단. 공속을 업할까? 이거 잠깐만요. 공속 업해야겠어. 패시브로. 이거랑 공격력 강화. 아니, 공속 업그레이드 된 거 맞아? 별로 안 된 거 같은데. 단단한 쇠망치. 환생 한번 해볼까? 100라운드까지 오면 많이 온 거 아닌가? 환생하면 뭐 주죠? 뭐 주나? 뭐 주는 게 있나? 어이구. 잠깐만, 환생 1스테이지 무기 강화 초기화 되는 대신에 보석 377개 획득. 시작부터 23만원 겨우? 뭐야 이거. 엄청 스테이지를 엄청 많이 가야지 되게 좋나보네. 저거 뭐야 효능이. 다이아 1000원에 1000개. 5만원에 85,000개? 아, 나 현질이 있다니. 일단은 업글 좀 해야겠네요. 아, 나 해방권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해방권이 하나 있었네요. 뭐가 좋을까? 일렉트리건? 레이저 윌 50 필요? 아, 레이저 윌? 아, 저거
딴 건 뭐 있지? 사운드 웨이브, 유도탄 60 필요. 뭐가 좋을까나? 레이저 윌 50 필요. 레이저 윌을 하나 사야겠다. 레이저 캐논 뭐야? 레이저 캐논 35 필요? 레이저 캐논 60이네. 오케이. 여기다 다질러. 좋았어. 패시브는? 가자. 레이저 윌 저런 거야. 좋네. 말 그대로 벽이네, 벽. 오. 이거 다이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예, 좀 한 넘겨 볼게요. 예. 몇 라운드만 좀 넘겨서 보여 드리도록 해 볼게요. 자, 오케이. 지금 좀 키워봤는데,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다 다 투자해야겠다. 와, 공격력이 무슨 36,000 왜 이렇게 세, 이거? 엥? 뭐야. 능력이 뭐야, 왜 공격 안 해 저거? 일렉트리건 왜 일렉트리건 맞나 이름? 저거 왜 공격 안 해? 한다. 3만. 와, 저렇게 좀 공격 속도가 느린 대신에 되게 엄청 센 거구나. 와. 쓸만해. 좋네요, 저거. 오오오, 좋네. 저것도 이제 다이아 써가지고 공속을 업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겠죠? 와, 근데 이제 무슨 아까는 망치 나오더니 이제 무슨 폐기물 통이 나와. 별게 다 나오네? 와, 저거 레이저건인지 뭔지 저거 있으니까 갑자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150라운드? 예, 한 그쯤까지만 예, 해보겠습니다. 다이아 좀 있었으면 좋겠네. 나 이거 다이아 너무 딸린데. 오케이, 때려. 와, 딜 완전 쎄.
아, 이제 슬슬 업글 좀 해볼까나? 돈 얼마야, 이거?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이야, 1억? 별로 안돼 보이는데 저게 1억이네? 1억 맞아? 123, 123, 123. 맞네? 와. 지금 잠깐만 이거 다이아 590개면은 뭐할수 있지? 600개 채우고 일단 봐야겠습니다. 와, 저 총이 다 캐리하네. 사기네, 사기. 데미지가 너무 사기인데, 저거? 무슨, 3만이었나, 아까? 와, 줘봐, 줘봐. 혼자 다 잡어, 보스. 와, 완전 사기야. 저거 필수템이죠? 예, 저런 거를 이제 필수템이라고 하는 거죠. 와. 아, 이제 근데 잘안 죽네. 업글을 안 해서 그런가? 잘안 죽네요. 마지막 하나. 오케이, 600개 채웠고, 패시브. 아, 뭐야, 이거 900개 필요해? 보조대포랑 대공지뢰? 보조대포랑 대공지뢰. 오케이, 이거, 잠깐만. 다른 거뭐 있지? 아, 너무 비싸고. 이것도 비싸. 일렉트리건. 이게 좋아. 아, 근데 다이아 되게 많이 드네? 그러면은 보조대포 이걸로 할게요. 보조대포. 오케이, 다이아 쓰고 발사소 하나 늘렸고, 보조대포를 공격력을 업할까? 아, 이거 돈 딸리네 이제. 와, 공격력 36,000. 와, 오케이, 150라운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왜 갑자기 다이아 왜 150개 왜 주는 거야? 아, 나. 잠깐만, 이거 패시브 업글 해야겠어. 무기 강화도 좀 해주고. 가라, 일렉트리건! 개 쩌는구만. 오케이, 좀 있으면 이거 잡으면 150라다, 드디어! 가라. 오케이, 150? 악마 운석은 뭐야, 또? 뭔가 엄청난 게 나왔어요? 와, 악마 모양이야. 운석이 악마 모양이야.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잡긴 잡았네요. 오케이, 해방권 획득. 와우.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 있을까나. 뭐 강화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네, 뭐 크리티컬. 네, 뭐 이거 뭐야, 슈텐 키우기 150라운드까지 해봤는데 아 되게 괜찮네요. 아 이런 게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 벌기도 쉽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예, 뭐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슈텐 키우기. 예, 오늘 슈텐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비비엄.